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안동 대일리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 총구국 동지회 회장님을 지내신 정광작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지금 시국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꼭 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고 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시고.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군연합 총국동지 회장을 하였던 정광작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지금 저희 나라는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 제12의 경제대국이 될 때까지 국민들이 합심 노력해서 부유한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한 이 즈음에 북에 동조하는 세력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북의 목표는 오로지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변치 않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가 흔들린다든가 또 사회가 혼란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그 괴로움과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이 보장되고 또 자유가 보장되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하고 일치 단결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1950년,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1950년에 남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 유엔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많은 인력과 병력 그리고 식량들을 보내줬는데 얼마 전에 그 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그 한 그 내란이라는 그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위정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우선 사상적으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또 우리나라 정세가 다른 평범한 단일 국가로 된 다른 세계 다른 나라들과 좀 다릅니다. 한국적 특성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참 사상적 이념을 확고히 갖고 또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합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북한은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에 과거에 반공 의식으로 똘똘 뭉쳤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한번 뭉쳐서 우리의 그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러한 그 결집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 지금 현재 지금 정권은 그렇게 들어섰습니다만은 후배 지금 군 장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또 회장님으로서 어떤 얘기를? 후배 장병들은 아무래도 그 정치의 그 정책 방향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그 존재가 현역들이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현역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으나 그 현역들도 군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런 국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위배될 때는 때가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진짜 피로써 지켜냈는데 이 참 나라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 좀 좀 참 걱정이 되는데 그래 좀 한마디 더 저는 좀 젊은 나이인데요. 우리 그 젊은이들한테도 한 말씀 마무리로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이 대한민국은 저희들만 살고 갈 땅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참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나라를 여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노년층 세대라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알아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그 전 총구국 동지회 그 회장이신 정광작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안동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